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이 비문학을 풀 때 어떠한 기호를 쓰고 또 어떻게 요약, 정리, 내용, 정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했습니다. 자, 기억하고 있죠? 또 여백 활용을 잘해라, 또 도식화 시켜라 등등, 또 뭐 A, B가 나오면 어떻게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한다 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러면 비문학에는 어떤 종류의 전개 방식이 있는가, 어떤 문항들이 있는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잘 따라오세요. 자, 비문학은요, 유형이 있어요. 유형 이거 알고 푸는 거예요.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일단 내용을 정리할 때, 내용을 이게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이해를 할 때, 시대, 인물, 주장으로 전개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전에 비문학 배경 지식을 했을 때 우리 세계적 인문학의 발달은 르네상스 이후에 인물들이 나오면서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그 인물을 또 뛰어넘는 인물이 나오고 또 어떤 걸 주장했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성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학문의 발전상을 보여줄 때, 반드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요즘은 좀 이렇게도 하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를 하는데, 주제가 하나는 뭐라 그럴까요? 동양, 하나는 서양, 얘는 가, 얘는 나,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할 때도 있어요. 그쵸? 보통 이렇게 정리하는 게 뭐 윤리, 사상 비교, 그쵸? 혹은 뭐 과학의 비교? 근데 과학의 비교는 좀 어렵긴 하겠다. 이런 것들, 혹은 뭐 미술사, 음악사 등등등, 그렇죠? 어떤 뭐 한 장르에 대해서 발전상을 보여줄 때는 꼭 시대, 인물, 주장으로 전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할 때, 그렇죠?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고, 슬러시 치고, 화살표 긋고, 기억나죠? 네모하고, 맞죠? 이런 것들 할 때 반드시 어떻게? 여기에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시대와 인물과 주장. 쉽죠?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자, 이건 많이 했으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설명문의 전개예요. 설명문의 전개.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우리가 좀 어려운 용어? 일단은 첫 번째 문단에서는 간단하게 전초를 해주고요. 두 번째 문단부터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용어가 나와요. 그리고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용어에 대한 세부 용어가 또 나오고 또 설명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주장한 인물이나 연도나 등등등 하면서 내용이 전개될 때가 있어요. 한 용어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비교, 대조하면서 용어를 중심해서 전개되는 내용. 요거의 특징은요, 일단은 반드시 두 번째 문단에서 내용 확인 문제가 나와요. 왜요? 여기서는 웬만하면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거든요. 수능에서는 해겔의 변증법이 이랬죠. 그쵸?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하고, 변증법에 대해서 이런 각도 또 저런 각도, 그 인물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전개를 해나가는 거죠. 맞죠? 요런 구조가 있어요. 요것도 사실 어떤 1번이 살짝 들어간, 왜냐하면 용어에 대해서, 변증법에 대해서 정의할 때 시대와 인물로 정의를 하긴 했거든요. 요런 식의 개념이 있어요. 살짝 들어간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어렵죠. 이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설명문 전개 두 번째. 설명문 전개 두 번째. 요게 뭐냐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전초를 하고요, 두 번째 문단부터 용어 설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용어도 하나가 아니야. 하나의 개념이 나오고, 또 두 번째 개념이 나오고, 또 세 번째 개념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단락부터는 각 용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어떠한 공식이라든지, 각 용어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관계라든지 이런 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3, 4 단락에서는 여기에 대한 응용이 많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보기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쵸? 3점짜리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전초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용어 설명이 나오고 3, 4 단락의 문맥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에 반드시 어떤 그림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표가 들어가기도 해요. 옛날 문제를 보면 3, 4 단락에 그림이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 스타일은 여기엔 그림이 안 들어가는데 보기에 그림이 들어가. 여기는 문장만 계속.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이거를 참고해서 정리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가 요게 관계가 간단하면 도식화해서 정리하는 것도 간단해요. 그리고 또 굳이 팁을 주자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을 때 여기 X축과 Y축에 있는 용어 있죠? 용어. 여기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포인트예요. 뭐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거고. 그쵸? 그럼 X축과 Y축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그렇죠. 이런 거 많이 봤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게 좋을까요? 두 번째 단락에서 암흑물질. 이란 용어 설명을 했다 합시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쿼크,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자, 뭐 네 번째는 원자 구조, 이런 것들을 설명했다고 해요.
그러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쿼크, 원자 구조, 전자의 관계에 대한 어떤 공식이라든지 그래프라든지 표라든지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네 번째 단락에서는 전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러면 요 문제를 풀 때 핵심은 요 용어들의 정의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용어들 사이에 관계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관계를 중심으로. 근데 보기가 힘들죠? 이런 것들이 맞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도 좀 의대나 완전 고득점을 노리지 않는 이상 버리고 하라고 해요. 요거를 정리하는 게 친구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3점짜리 추론 문제가 나온다. 이런 것들. 추론 문제도 굉장히 길죠? 그래서 뭐, 추론 문제 크기가 이렇게 뭐, 한 페이지가 있으면 이 정도? 그쵸? 절반 이상 넘어가는 문제가 나오죠. 한 지문 같은 문제가 나오죠. 3점짜리 나오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풀 때 가장 먼저 푸는 게 아니고 가장 마지막에 푸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시간에 다른 거 푸세요. 다른 거. 그리고 다른 걸 최대한 다 푼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푸는 거예요. 없으면 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맞추려고 하면 안 돼, 수능은. 그러면 꼬여. 정확성이 떨어져.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풀면 좋습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되고 있나요? 자, 그리고 이 비문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하면서 좀 알아들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 수업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필요 있는 말이 있고 불필요한 단어나 설명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할 때, 그 단어, 용어 그 자체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로 바꾸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임대인, 임차인, 이러면, 이 말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세입자.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모든 용어를 다 기억해서 지문에서 주어진 걸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제한 시간에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을 제한 시간에 다 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다? 문제를 푸는 거야. 우리의 목적은 문제를 푸는 거지. 그 지문에 있는 내용을 연구하듯이 봐가지고 다 이해해가지고 완벽한 내용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비문학을 정리하는 방법, 또 비문학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떤 배경지식의 장르를 말한 게 아니에요. 비문학 전개 유형을 얘기해 준 거예요. 알겠죠? 그럼 비문학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올까요? 비문학에 나오는 문제 뭐가 있을까? 1번, 내용 확인. 당연한 거죠. 그쵸? 2번, 추론. 그쵸, 추론이란 게 뭐죠? 지문에 나와 있지만 그거보다 더 확장된 내용을 주어서 보기에서 지문의 내용이랑 비슷한 확장된 내용을 주어서
지문에 나온 용어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지문에 나온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에서의 추론과 어떤 비문학에서의 추론은 조금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뭘까요? 당연히 문법. 그쵸? 요거 많이 나오죠. 또 뭐가 있을까요? 4번 전개 방식 요런 거. 그쵸? 나오죠. 단순히 어떤 내용 확인뿐만이 아니고 용어 정리뿐만이 아니고 전개 방식도 물어보고 어떤 거는 주제도 당연히 물어본다는 거. 이런 것들. 문제는 별게 없어요. 문제도 별게 없다. 지문도 사실 별게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뭐다 그럼? 시간.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시간.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실제 예로 문제를 풀어주기 전에 시간 또 국어 성적을 어떻게 하면 잘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또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